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화이팅! 이 주님이 세우시고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연사 이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런 좋은 날씨에도 국민들 민생이 꽤 힘겹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3,800원짜리 학식 먹거나 주변 분식집에서 5,000원짜리 밥 먹는데요. 가게 주인분들이 작년보다 장사가 많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서울 시내 어떤 가게를 가도 장사가 작년보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서민 경제, 국가 경제가 즉 파탄 지경입니다. 벌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그쵸! 문재인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정치인이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원죄이시고 이 탄핵의 원죄를 가진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없어. 근데 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놓고 그 결과로 문재인 같은 사람 대통령으로 당선시켜놓고 국가 경제 다 망쳐놓고 한미동맹이 위협받는 지금의 현실, 거기에 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십자가에 매달은 바리새인들 같은 것이 탄핵 찬성한 정치인들입니다. 옳소! 솔직히 지금이라도 나서서 석고 대죄 대놓고 하든가 아니면 정계에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소! 저처럼 대중교통 탈 일도 없고 분식집에서 밥 먹을 일도 없고 원래 부잣집 아드님들이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사실 문재인 탄핵을 찬성한 정치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탄핵을 반대한 사실 기존의 다른 정치인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다 가짜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책 내놨습니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상한 담화문 읽게 시켜가지고 구속탱이로 몰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거 진짜 무능한 거거든요.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좌파 정치인들의 여론조작과 선동에 완전히 속았고 속수무책으로 나겠습니다. 벌써! 중대한 순간에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마치 베드로가 닭 두 번 울리기 전에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것처럼 그 사람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런 행태도 탄핵의 원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종의 자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결국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좀 저버렸고 물론 나중에 돌아오긴 했죠.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태극기 집회가 운영되고 지금의 트루스 포럼 집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할례와 율법에 집착하는 한계를 가진 유대인 사도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율법 시대의 종결과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신약 시대의 주인공으로 택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 대입한다면 앞서 김웅구 대표님이 언급하셨듯이 문재인은 탈출했지만 자유애국진영을 선뜻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 대한 당의 확장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옳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서 당 힘이 강해져야 저 문재인을 방 빼게 하지 않겠습니까? 옳소! 이렇게 성경의 지혜를 현실 정치에서 함부로 언급하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뇌물받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벌써! 이런 사람을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고 그것이 태종 친노 좌파의 부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것 자체가 성경의 지혜를 이용한 사기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벌써! 일종의 정치
정치 사기극이고 매우 이단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용한 악용한 말씀의 지혜를 이용해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6공화국 헌법의 결함에 있습니다. 집권 말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인용 판결을 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터지고 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면 그거 인용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벌써! 그래서 전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에게 실제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유애국진영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랑 크게 관련 없고 탄핵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는 사람, 일종의 자유대한민국 버전의 바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곰곰이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기존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책임이나 역할이나 공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서는 결국 복음서 이후에 바울 서신,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사도 중 막내인 요한의 서신과 요한 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신약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듯이 이 문제 많은 헌법의 시대 역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고 산업화를 주도한 자유애국진영이 주인공이 돼서 마무리는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 힘도 없고 곤식집에서 밥 먹는 대학원생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 나왔겠습니까?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의 입당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 타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씨, 정계 은퇴하세요. 어디 와서 지금 밥 먹고 있어. 제가 유승민이 정계 은퇴하는 날까지 다시 또 집회에 나올 테니까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